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화이트 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복식할 때 발리 포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리 포치는 사실 복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또 가장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테니니 분들이 복식을 하시면 이제 파트너가 서브를 넣을 때 발리를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공 지나가는 거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포인트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것보다는 복식을 하실 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전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포치 요걸 익히심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위 플레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경기 능력 레벨업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전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파트너와 상대가 치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다가 아! 이때 내가 포치를 나가야지 싶어서 포치를 출발하실 때 그냥 이 위치에서 바로 옆으로 출발하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패턴인 상대방 전이 내 파트너와 상대방이 크로스로 친다고 가정하고 제가 전이 있을 때 공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그럼 공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크로스로 가겠죠. 네트에서 몸 쪽에서 포치를 나가게 되면 저 공까지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이 걸리고요. 그럼 만약 네트에 한두 발 정도 붙어서 포치를 나가게 되면 한 발, 두 발 만에 공을 내가 포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로스가 공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네트 앞에 붙으면 붙을수록 그 각이 좁아져서 더 적은 움직임으로도 포치를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이렇게 뒤에 가게 되면 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공이 네트에서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포치를 나가버리면 내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트에서 멀어져서 포치를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전위가 움직여야 될 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타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적인 포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비적인 포치가 되죠. 하지만 이 포지션을 네트 앞쪽으로 한두 발만 당겨서 붙어서 포치를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발도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타점에서 포치를 나가기 때문에 포인트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앞에서 치기 때문에 반응할 시간도 훨씬 작아지고요. 요걸 알았다고 해서 네, 네트에 계속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네트에 계속 떨어져 있다거나 네, 요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축구에서는 오프 더볼 움직임이라 하죠. 네, 테니스에서도 제가 공을 안 칠 때도 항상 내 파트너가 치나 내 상대가 치냐에 따라서 이 전위 포지션이 약간씩 달라지셔야 됩니다. 네, 내 파트너가 칠 때는 상대 전위한테 포치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전위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공이 넘어가서 상대 쪽으로 간다면 이때 네트에 접근하셔서 공격적인 포치를 나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연속해서 보여드리면 네, 자, 제 파트너가 칠 때는 준비, 자, 공이 넘어가서 상대가 칠 때는 접근하고 제가 포치에 실패하셨으면 다시 뒤로 물러서 상대방 전위를 바라봐 주시고요. 또 다시 상대가 칠 때는 네트로 앞으로 와서 각을 좁혀주고 기회가 보이면 포치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위의 움직임과 또 포치를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공이 빨라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임이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앞뒤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신다면 이런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